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자, 요번 특강에서는 제가 이제 칼리 리눅스를 보는 입장, 다른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 데비안 기반의 어떤 그 안에다가 이제 다양한 그 펜테스트, 모이킹에 관련된 도구들을 이제 다 종합되어 있는 라이브 CD 아니면은 라이브 가상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펜테스트에 맞춰서 요거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메뉴를 확인해 보면은 이 펜테스트의 스탠다드에 좀 맞춰져 가지고 저희들이 도구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직접 한번 가상 그런 그 라이브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칼리눅스 많이 사용하시면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에서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게더링부터 어떤 정보 수집부터 내가 취약점 평가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오픈되어 있는 어떠한 취약한들,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버전을 기준으로 취약한 그런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팔공포트에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방화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제 80포트 이외에는 80이나 이제 443포트 아니면 기타 정말로 서비스에 필요한 포트 이외에는 포트들이 열려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포트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80포트 웹 어플리케이션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서버에 침투됐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는 외부 모이킹과 이제 내부 모이킹 관점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이제 내부에 침투가 가능한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취약점 평가하는 부분들이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부 침투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내부 침투가 되면은 포스트 이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내부 시스템에서 또한 그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정보들을 수집하고 유지하는 그런 단계들을 이제 우리가 포스트 이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펜테스트 할때 많이 써요. 모이킹 할때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 책 같은 데 보고 있다면 저도 이제 뭐 칼리눅스로 활용한 모이킹 진단 이렇게 쓰는데 그 책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이라는 분야에 쓰기 쓰는 겁니다. 하지만은 모이킹 컨설턴트에 오히려 더 맡기보다는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분들, 관리 실무자, 이게 기술적인 것들을 다루는 기술 관리자분들이 더 오히려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칼리눅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요거 잘못됐네요. 예, 그래서 칼리눅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치고 와야겠네요. 이런 것들도 동영상에서 이런 것들, 예, 편집 안한 것도 묘미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모이킹 할 때, 이제 모이커라고 합시다. 예, 모이커를 했을 때이 모이커들은 보통 진단을 할때 뭐 평균적으로 2주 정도 들어갈 때도 있고 뭐 4주 정도 들어갈 때가 있죠. 그 이상 들어간 데는 조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연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관으로 좀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전수 진단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서비스들을 모두 다 하나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 달이 될수 있고 두 달이 될수 있고 아니면 정말 1년 동안 그 온고잉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는 이상은 2주하고 요 4주 사이 우리가 ISMS 인증이나 뭐 핀스 인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대상들 그 인증되어 있는 대상들은 실제로 대외 서비스인 대외 서비스인데 대외 서비스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랜 기간 동안 막몇달 동안 그렇게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킹만 따지면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대상들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대상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들을 점검을 할때 보통 우리가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건 자동화 도구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이제 모이킹 때는 활용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대상이 한두 개 있을 때는 사실 이 자동화 도구로에서 중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 수동 진단에 맞춰주다 보니까 우리가 프록시 서버 하나만 켜놓고 모든 것들 다 수동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활용 시간들이 그렇게 모니터들 많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더 수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인포메이션 게더링부터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기능까지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 같은 거 특히 그 메타스플로이트나 메타스플로이트 활용할 때는 우리가 공격 코드 익스플로이트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진짜 모이킹 할때 이런 것들을 잘 알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하다 보면 이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런 자동화 도구 같은 거나 메타스플로이트 활용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이 관리자는 실제 범위가 더 넓죠. 범위가. 이게 모이킹들은 보통 이제 대외 서비스 기준으로 많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외 서비스, 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외 서비스하고는 물려져 있지만은 그 안에 되고 있는 개발 서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스테이지 서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을 하고 난뒤 이제 스테이지 서버에다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이제 대외 서비스에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서버들은 뭐냐면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내부들 서버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것들이 이제 와스나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내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대외 서비스를, 그 시스템을, 로고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 로고 시스템도 하나의 내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들이 있죠. 개인 PC들이요. 오피스 구간 쪽에 있는 그런 임직원들의 개인 PC들도 분명히 보안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안 활동으로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상들이 많죠. 자기가 지켜야 할 대상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사이트에서 물려있는 다양한 그런 IP 대역들로 치면은 또 엄청난 서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기업 쪽 계열사에서 다닐 때는 몇천 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서버 IP 기준으로 했을 때 몇천 대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진단을 해야 하는데 실제 제가 모이에킹 컨설턴트에서 이제 이렇게 대기업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모이에킹 방식으로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화. 어느 정도는 업무를 자동화를 시키면서 내가 빨리 분석할 수 있는 것들 분석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테스트를 하고 내가 적합한 자동화 도구들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칼리눅스를 언제 썼냐. 실제 모이킹 할때 쓰진 않았습니다. 왜? 모이킹 할 때는 많이 못 접했거든요. 많이 안 접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 접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굳이 얘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그냥 내가 사용하는 몇개 도구들만 윈도우에다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혹은 뭐 무선 해킹 같은 걸 그런 것도 할 때는 칼리눅스 일부 기능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칼리눅스는 언제 이제 하게 되냐면 바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도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사용하는 비율이, 시간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파이썬이나 어떤 펄로 스크립트를 직접 다 짜가지고 그걸 한다. 사실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는 아니면 칼리눅스에서 훨씬 더 좋은 도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도구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게 칼리눅스라는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 칼리눅스를 제대로 이제 공부하거나 학습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그잖아요. 그래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이렇게 많은 국내 같은 경우 정보들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하고 뭐뭐 하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뭐꼭 수동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워낙 관점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실물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자, 그래서 이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모이킹을 사용할 때, 이게 모이킹이라는 업무 자체에서는 꼭 사용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이고, 그냥 직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이커보다는 이제 관리자들이 더욱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 접하면서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응용을 할 수밖에, 응용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눅스 한번 여러분들 이거를 듣고 있는 관리 실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이제 솔루션, 더 좋은 뭐 유료 도우 솔루션들이 있으면 그거 활용할 수도 되는 것인데, 한번 충분히 칼리눅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자체적으로 이제 진단한 도우 인원들이 있으면은 한번 충분히 사용을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